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보다가, 아무래도 어플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어플로 공부하는 영어 어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어플 중에 하나가, 이제 캐치잇 잉글리시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 공부를 할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나한테 맞는 내 학습 환경이나 시간대에 맞춰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화상 영어도 있는데, 이제 캐치잇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그런 어플로 코스가 총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초 영어, 기초 회화, 기초 문법, 이런 초등학교 교과서 과정을 주로 말한 그런 아이부터 성인까지 영어 초심자가 기초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쉬운 짧은 표현과 어휘 중심의 베이직 코스가 있고, 뭐 요즘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나 해외여행이나 숙소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알아두면 좋을 법한 그런 회화, 그런 표현 말하기 등 그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는 챌린지 코스 이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회화 정도나 기초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저도 해외를 살다 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했다 보니까 이걸 다 까먹기도 해서 다시 영어 초심자 같은 느낌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어플을 선택했거든요. 특히 영어 말하기라든지 영어 문장 같은 거 통째로 저절로 외워서 말하는데 제일 도움이 되고, 기존에 제가 영어 공부를 못했던 이유들은 영어 단어 따로, 문법 따로 이렇게 외웠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 계속 방해가 되고 입 밖으로 말이 안 꺼내졌던 것 같아요. 이 캐치잇 잉글리시는 아예 통째로 말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여기에 이게 들어가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긴 이게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앞서 말하긴 했지만 영어 공부하는데 큰 시간 낼거 없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아니면 카페에서 친구 기다리면서 그때그때 할수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나 영어 회화 같은 거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모습들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요즘 사용하는 캐치잇 잉글리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먼저 테스트를 진행하고 튜토리얼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제가 튜토리얼 깨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Please send your resume by next Friday. Please send your resume by next Friday. Resume. Please send your resume by next Friday. Reference. 이렇게 세 단어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있는 정답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테스트 보는 것들을 보여드렸고, 아무래도 마지막에 비즈니스 모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것들을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전체적으로 코스도 추천해주고, 그 다음에 학습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입학을 할수 있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정해놨던 7일 플랜이라는 거는 매일 5분 이상 학습하고, 그리고 학습 친구도 초대하고, 그리고 학습 친구하고 카드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서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플랜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 전부 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